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있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긴 뒤에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조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대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처음 듣고 있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거기 끌려가 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은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고 그 뒤에 이야기까지 진행되는 것은 실제 역사 연대표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더구나 오늘 나오는 예후 이야기는 두 장에 걸쳐 있는데 28년 다스렸다고 그랬지요?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오래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할애된 장수는 두 장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도구로 쓰임 받아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기는 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별로 그렇게 한번 들어서 막대기로 쓰고 끝나버린. 그래서 28년의 이야기가 두 장에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대 역사를 보아도 북이스라엘 땅은 예후가 28년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그 북이스라엘 땅을 지칭할 때는 오므리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므리가 유명했어요. 오므리의 마지막 왕이 아합인데 그 오므리 왕조, 아주 짤막했던 그 왕조가 굉장히 유명했고 국제적인 명성을 떨쳤습니다. 뒤에 예후는 길게 다스리긴 했지만 국제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굉장히 강력하고 긴 통치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 9장에 가면 오늘 9장과 10장을 볼 건데요.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둥이고 기름병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앞에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과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연합이 돼서 싸우고 있는 장면. 근데 그 싸움의 와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상처를 입고 잠깐 피신하는 대목이 앞에 나옵니다. 자, 그 피신한 와중에 엘리사가 이때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자, 왕조를 바꾸기로 하나님 작정은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명령을 받은 건 엘리야지요. 근데 엘리야가 왜 자기 때에 이스라엘 왕을 바꾸고 기름을 붓지 못했을까? 워낙에 아합이 강력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뭐 선지자 데려다 놓고 대결을 벌이긴 했지만 그 영적인 전쟁하고 정치적인 전쟁은 또 다릅니다. 실제로 정치적인 판을 벌려놓고 보니까 엘리야가 쉽게 왕을 바꿔놓을 만큼 그런 판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립니다. 엘리사에게로. 자, 엘리사에게 넘어와서 엘리사도 하사엘에게는 기름을 부었어요. 수리아 왕은 바꿔놨습니다.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기 위한 도구는 바꿔놨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못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판을 짜서 하나씩 하나씩 돌려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왕이 꼼짝을 못하고 요양차 피신하게 됩니다. 야, 그때다. 딱 이때다. 엘리사 그때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나 엘리사나 워낙에 드러난 사람이에요. 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일하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움직이질 못하고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 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를 부르는데 제일 처음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라고 나옵니다.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보통 엘리사 이름만 쓰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선지자 엘리사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냥 엘리사 개인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하나님의 사람 심부름꾼도 아니고 선지자는 말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옮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행동은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고 심부름꾼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예후를 세운 것은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엘리사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나오는 딱두 개의 단어,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그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길르앗 라못으로 보냅니다. 근데 4절에 가면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말을 듣고 나서, 2절과 3절에 나오는 명령을 듣고 나서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청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아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수 있고요. 어린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제 막 청년기를 벗어났다기보다는 청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혹은 아직 청년기에 미치지 못한 그런 정도의 아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 생도들 중에 젊은 아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좀 드러나지지 않은, 뭐 쉽게 얘기하면 신대원 1학년 막 입학한 아이를 보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돼요. 이제 뭐 어느 교회 전도사 사역 시작하지도 않고 아직 대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 그래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일반적으로 사역하고 있었던 엘리사가 길르앗 라못으로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가는 일이고 거리가 65km 정도 되어집니다. 굉장히 긴 거리예요. 긴 거리를 기름을 들고 뛰어갑니다. 그때 예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 길르앗 라못에서 진을 펼치고 방어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다른 도시로 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 선지자 성도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본부에 들어가서 군대 장관 중에 예후를 지목해서 부릅니다. 잠깐만 나 따라 들어오십시오 하고는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기름을 붓자마자 그대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 또그 엘리사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름을 부은 뒤에 예후가 해야 될 일까지 장황하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임무를 마친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곧 문을 열고 도망갔다.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자세하게 써 놓습니다. 요람의 측근들, 다시 말해서 아합의 측근들이 군데군데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자신이 했던 행동이 들킬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하는데 주목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선지자에게서, 자기 스승에게서 그 많은 선지자 친구들 중에 유독 내가 뽑혔어요. 그것도 왕을 세우는 일에, 기름 붓는 일에 내가 뽑혀서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군 사령관 중에 하나를 선지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 세웁니다. 그 많은 장관들 속에서, 장성들이 모여있는 그 본부에 가서, 길르앗 라못에 뭐, 사령부겠지요. 거기 가서 한 장군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작정했을 때에 아마도 그 장성이 별 4개짜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거예요. 청년이 그것을 경험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부목사 때요, 제가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신년초에 사업장 신방을 가면 꼭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분이 하나 있어요. 건축 설계사신데 그분은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나오기 전에 반드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달래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꼭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 머리에다 손을 얹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하신 분이 꼭 무릎 꿇고, 그래서 그 집에 갈 때는 꼭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한번 갔다 제 마음이 딘 거예요. 제가 딘게 아니고 마음이 뛰어가지고 이건 내가 할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꼭 모시고 갔습니다.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매해마다 동탁받고 은탁받고 금탁받고 그러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갔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늘 고백을 하곤 하시던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군사령관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거기 그냥 일반적으로 안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왕으로 바꾸는 거예요.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면 얼굴 한번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내가 아무개입니다. 나중에 왕 되면 한마디만 해도 자리 보장받을 수 있는 청년의 공명심이 발동할 수 있는 곳이 그 자리입니다. 생명을 걸고 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요람의 신하들을 피해서 65km를 달려가서 기름 붓고 와야 되는 위험을 무릅쓴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공명심에 자극되어서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성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붓자마자 사명이 무엇인지,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고는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말은 위험하기 때문에 도망간 것도 있지만 엘리사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공명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해서 예후에게 이야기해주고 떠나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을 그대로 새기고 65km를 달려가는 동안 잊어버리지 않도록 되새김질, 되새김질, 되새김질 하다가 사령관 앞에 가서 떨지 않고 내게 맡겨진 사명에게 그것만 완수하고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써 놓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후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생도의 이야기와 조금 길지만 한장 반에도 못 미치는 예후의 이야기가 붙어나오고 있습니다. 왜 붙어나온지 짐작이 되시지요? 이 어린 승도는 공명심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은 대로 가슴에 그대로 새기고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 일만 감당했습니다. 그럼 예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선지자가 승도가 간 뒤에 옆에 있던 다른 참모들이 혹은 다른 사령관들이 물어봅니다. 선지자가 사람을 보낸 것 같은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기름을 들고 가는데 이 기름이 성전에서 쓰는 관유를 들고 가요. 일반적으로 그냥 식용유 들고 간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특별한 용도로 쓰는 통에 담겨 있는 관유를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미 들고 온 물건을 보고도 저 사람이 뭐 하는 건지 대충 짐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후도 못 믿어 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으라고 했고, 그래서 선지자 상대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했더라. 그리고 나더러 가서 저 아합의 집을 다 멸망시키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옆에 있던 참모들이 그대로 옷을 깔고 그 앞에 그 사람을 앉히고 왕이라고 추대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요람에게서 떠나가 있는, 왕에게서 떠나가 있는 대목을 엿볼 수 있지요. 누군가 불만 지펴주었으면 금방이라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만큼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왕으로 추대되어진 이 사람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왕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단속을 해놓고는 그대로 이스라엘로 내려 달립니다. 이스라엘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 요람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겨울철 수도입니다.
원래는 사마리아에 있어야 되는데 부상당하고 나서 전장에서 조금 가까운 이스라엘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아무 의심 없이 군사령관이니까 자기 측근이니까 마중 나온 그 예후를 죽입니다. 예후가 그 요람을 죽입니다. 도망가는 그 요람을 뒤에서 활로 쏘아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주 길게 묘사되어 있는데 유다왕 아하시야, 연합하기 위해서 왔던 아하시야까지도 도망가는 것을 무기또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남쪽과 북쪽의 왕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몇년 동안 역사 기록에 보면 왕이 없는 공백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백기가 생겨나는 거지요. 이 시대 중군동 지역의 왕들이 군웅하고 있던 때입니다. 쉽게 나라가 무너져버릴 수 있는. 누구든지 아 양쪽 나라에 왕이 없구나라고 여겨지면 쉽게 들어서 그 땅을 다 가져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을 예후가 연출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던 이세벨까지 성에 대고 외치지요. 누구든지 내편들 사람 했더니 성 안에 있던 사람이 왕후인 이세벨을 성 밖으로 집어 던져 가지고 죽여 버립니다. 그렇게 왕후까지 다 죽이고 나서 예후가 뭐 합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요.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왕과 왕비 죽여놓은 그 예후가 군사령관이 반역한 거지요. 쿠데타한 거지요. 그걸 따라서 맛있게 밥을 먹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왕비인데 공주의 딸인데 그냥 시체 던져서 밖에다 놔둔 것이 못내 미안했나 봐요. 시체를 수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세벨이 뼈몇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손목하고 어디만 남을까? 나머지는 다 개가 먹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왔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장면.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라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뭐 읽으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단호하게 하시는지가 명확하게 써 있는 것이 9장과 10장입니다. 근데 예후의 이 숙청이 9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아합의 사손 70명 죽이는 이야기가 11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 42명 죽이는 이야기가 세 구절에 걸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묘사가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후가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다 자손들이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같이 멸망당하고 마는 그 왕족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듣지 않으면 아시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백성들에게 내가 아합보다 바알을 더잘 섬길 테니까 바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이제 바알에게 큰 제사드리자. 제사장이 됐건 선지자가 됐건 일반 성민이 되었건 다 나와라.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윽박지르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사람들이 바알의 신당에 모여서 번제 제사를 다 드렸을 즈음에 이제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광란에 가까워졌던 그 시간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엘리야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선지자들을 죽였다면 예후는 그 이후에 일반 서민층에서도 바알 숭배하던 사람들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버렸다라고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변소 만들었다는 것은 뒷간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 안에 쓰레기들을 그 바알 신당 안에다가 갖다 모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을 변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뒷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신에 대한 모욕이에요. 신이 있는 곳은 가장 정결하게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음식을 차려놓아야 하는데 그 성에는 온갖 지저분한 것을 그 신전 안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신이 있는 곳이 아니다. 만약에 여기 신이 있다면 이 신은 똥과 같은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에게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 예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에 대해서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심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후의 이 대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9장과 10장을 읽어봐도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라면 예후의 남은 이야기를 이렇게 짤막하게 마무리할 리가 없습니다. 그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일과 업적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가 죽어서 사마리아 장사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사마리아에서 다스린 지 28년이더라. 28년 동안 다스리는 왕치고는 왕의 치적이 성경에 전혀 묘사가 안 되어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 속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정치 역사 속에는 예후의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는 예후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들어오질 않아요. 숙청하기 위해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막대기로서의 역할은 묘사되었지만 나머지는 적어놓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은 했지만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이 사람이 바알 신당은 다 부셔버렸는데요. 변소 만들어버렸는데 여로보암이 행했던 금송아지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계륵 같은 이야기는 이 송아지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부터 따라오는 송아지 사건이에요. 이걸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마다 이 송아지가 꼭 등장을 합니다. 다한것 같은데 하나가 부족해요. 이 정도면 되었지 싶은데 송아지가 옆에 남아 있어요. 바알 신당에 섬기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진멸한 것 같은데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 이걸 없애지를 못합니다. 단과 베델에 설치되어 있는 금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요. 분명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치우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후가 이스라엘의 관리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관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예요. 예배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이 단과 베델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부터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지 못하도록 갔다 올 때마다 남쪽 소식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솔로몬이 했던 그때 이야기 듣고 오면 마음이 변할까 봐 그래서 나라를 갈라놓았는데 이 나라가 흐지부지 경계선이 무너지고 남유다로 다 흡수돼 버릴까 봐 정치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강력하니까요. 그게 무서워서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았고 이것은 북이스라엘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도 분명히 새로운 제사장들이 있고 새로운 관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로보암 때부터 그곳을 지켜왔던 관리들 여호와 신앙인 것 같지만 아닌 사람들이에요. 말은 여호와 신앙인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집권자층이에요. 기득권층이에요. 그들에게 밑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송아지를 밀어내버리는 순간에 그 오래된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다 밀어내버려야 되는 그리고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건 맞는 말이지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기에는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긴듯 아닌 듯 그런 이스라엘의 이상한 정치 행태 또 종교 행태를 포기하기가 힘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후가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한 진짜 이유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충성을 당한 귀족과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환심을 더 사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예후의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람을 죽이라는 명령은 내리셨지만 남 유다 왕까지 죽이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아하샤를 죽이고 아세 친척까지 죽이는 잔인함을 보입니다. 지나친 살인, 정치적인 숙청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후 왕조가 무너지기 전에 굉장히 긴 이야기를 뒤에 짧게 써놨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땅을 아수르에게 빼앗겨버립니다. 땅을 빼앗기고 성을 빼앗기고 농작물을 빼앗겨버리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 약해져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넘어가게 만드는 또 다른 단초, 정치적인 단초를, 영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합의 가문, 오므리 왕조였다면 정치적으로 무너지게 만든 것은 아합이에요. 열왕기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에 가면 예후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가니라. 여호와를 위한 누구의 열심이요? 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왕이 아니고 내 열심이요, 내 공명심이요. 앞에서 잠깐 했던 이야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에 잠깐 했던 선지자 승도, 자기 공명심으로 설수 있었던 자리라고 표현했지요. 내 공명심.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사상장군에게 손 얹고 기름 부어 안수하고 왕 사물에 내가 했어, 내가. 엘리사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시켰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 도망 안 가도 될 법하잖아요. 거의 군 사령부거든요. 다른 군인들이 자기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명령대로 도망갑니다. 예후는요, 누구의 열심이요? 나를 위할 열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들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그두 사람을 9장과 10장에서 같은 위치에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엘리사의 제자 중 어린 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한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군 사령관이었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둘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것까지만 감당하고 역사 뒷모드로 사라져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사람은 그보다 더 과하게 자기 공명심으로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은 학살자에 불과해요. 출발은 좋았는데 결국은 학살자로 끝나 버립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히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고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슴에 새겼으면 그 다음에는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공명심이나 내 의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피를 내 집에 갚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기쁨으로 내 이름이 여기 적히지는 않지만 너는 참 내가 원한 대로 잘 살았다라고 천국에서 칭찬받고 있을 선지자 승도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권세 다 누려보고 왕권 누려보고 가질 것다 가져보고 28년 통치했지만 결국은 막대기에 불과한 인생으로 너는 거기까지다. 그 피를
내 집안에다 갚아주겠다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내게 적용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자기 백성과 선택한 백성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때로는 회초리도 드시지만 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 성민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속에도 느껴지십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청년 생도를 기억하십시오. 몇 살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종한 것 같지만 자기 열심 자랑하던 예후, 여러분은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말씀 읽고 행하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자랑 되어지고 내 의가 되어지면 그것이 예후의 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과 내 열심과 내 의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민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버리셨습니까? 아니 이방신이 더 셉니까? 왜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입니다. 이름만 선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살았던 너의 모습을 다 긁어내고 다 잘라내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금 여기다 데려다 놓았다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내게도 그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내가 정말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욕심 채우고 내 공명심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없는 한 선지자 생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